제가 있기에 사람들은 제가 있기에 그리운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새로운 세상을 찾아 모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사람과 지역을 이어주는 제 이름은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입니다. 제 생일은 2016년 4월 29일입니다. 2011년 4월 첫 꿈을 시작하여 5년 만인 지난 4월 29일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새롭게 탄생한 길인 저로 인하여 앞으로 이 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소개를 잠깐 드려볼까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부터 광명시 소화동까지 총 길이 27.38km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저를 이용하시면 국도 42호선, 국도 1호선을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거리는 5km, 시간은 20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오는 5월 18일 임시 개통되는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은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뭐냐면 과천선이나 홈해질 가는 사람들하고 겹치지 않아서 시간 단축이나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연료도 적게 들겠죠. 거리도 단축되고 시간도 많이 절감되고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든 시원하게 연결되는 고속도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